환갑을 훌쩍 넘어섰지만 여전히 30대의 폭풍 가창력을 뽐내는 가요계의 왕. 요즘 이 가수 덕분에 많은 분들의 마음이 바운스 바운스 한다고 합니다. 최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에 들어간 조용필 씨를 강은지 기자가 만났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너무 좋죠. 좋고 또 아, 또 하나 해냈다 뭐 이런 기분이고, 제가 지금 60대잖아요. 60대에 이제 앨범이 성공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그 예상 못했던 거였거든요. 오라 그러면 가야죠. 예, 저는 이제 뭐 가게 된다면 그때는 체육관에서 했지만. 그때 갔을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거기 그 저희를 초청한 그쪽 뭐 그 아주 높으신 분이 다음에 조용필 씨가 오면 저 5일 경기장에서 한번 해야 돼?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. 아, 그렇다면 아주 영광인다 그랬죠. 제가 그룹 출신이잖아요. 뭐 지금도 그룹 하고 있지만 물론 인디밴드들도 많이 있는데 그걸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는데, 사실 무대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. 우리나라 현실이. 그래서 이번에 나가는 김에 아예 그냥 우리 저 그룹들 인디밴드들 확 몰고 나가자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런 무대를 만들어봤습니다. 좀 처음서부터 끝까지 달릴 거거든요.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. 그룹을 만들고 싶어요. 그래서 많이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, 저는 이제 그 뽑을 때 최소한 악기 두 개 정도는 해야 돼. 아주 정말 잘 다루어야 된다. 피아노가 됐든 기타가 됐든 뭐. 제 노래를 가지고 뮤지컬을 만드는 작업. 근데 전에 제가 뮤지컬 제작 겸 프로듀서 겸 했다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. 이번엔 대본을 정말 튼튼하게,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. 예. 그것만 잘 나온다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만드는 과정은 한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. 제가 꼭 꿈이란 노래를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. 옛날에 그 시골 청년들의 얘기였었거든요. 이게 도시를 동경하면서 꿈을 위해서 떠나려는, 그러니까 삶 그 자체였다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.